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면 평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면 평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360도 이렇게 위에서 옆에서 타부서 아래에서 그리고 이제 고객. 그래서 이제 상급자 위에 동료, 하급자, 민원인 360도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령에 우리나라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렇죠? 부처가 자율이라는 거죠. 부처가 자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하는 데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그래서 이제 2008년 이후부터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그죠? 그래서 이제 검평 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다면 평가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것처럼 좀 단점이 좀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면 평가의 어떤 쟁점에서 장점, 입체화, 다면화, 정시주의 차단,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그에 따라서 다면 평가가 가장 그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수용성이 가장 높다. 그죠? 수용성이 가장 높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협업, 서로 팀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팀워크를 강조하는 경향과 잘 맞죠. 그다음에 직원 상호 간 의사소통, 이해의 폭의 증가, 원활한 인간관계. 원활한 인간관계 조성, 협동적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음 평가에 큰 장점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 개발의 효과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포퓰리즘.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권위주의적 행정 문화, 상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나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명하복의 계층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다면 평가가 썩 유쾌하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겠죠. 그죠? 한 사람 상급자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요. 평정단 선정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을 너무 가까이서 과감 관계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실주의 우려가 있지만 뭐 조금 뭐 대면대면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다음 평가직으로 평가된다면 가서는 그냥 기본적인 자료만 보고 그냥 좋게 좋게 평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정단 선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평가는 2008년 이후부터 실제로 전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냥 상급자 위주의 평가, 상급자 위주의 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면 평가가 필요하다. 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다면 평가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신뢰성과 수용성이 평가에서 평정 오류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다면 평가죠. 다면 평가하고 참여. 그래서 우리 성과 면담을 얘기했는데 성과 면담. 요두 개. 그죠? 타당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목적별 국가를 해서 평정 지표를 달리함으로써 평정 지표를 달리함으로써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신뢰성과 수용성은 평정자 오류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상급자 위주의 평정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우리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비평가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자기가 언제 어떻게 어떤 지표로 자기가 평정을 당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정에 대한 얘기 가장 좋은 거는 돈은 많이 들지만 이게 가장 좋죠. 그죠? 바로 평정센터법입니다. 평정센터법. 평정센터법. 다대다. 다수의 평가자와 다수의 비평가자가 다수의 평가자와 다수의 비평가자가 동시에 동일한 주제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객관 신뢰성,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우리 평가자를 엄청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신용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평가센터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량평가, 그죠? 역량평가를 할 때 9명의 평가자가 동시에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평가는 평가센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직교평경 우리 경력관리입니다. 전문화된 일반행정가 또는 계직제를 구현하기 위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경력목표 경력목표와 조직이 설계한 경력경로를 일체시켜준다. 됐죠? 경력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총칭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아시죠? 1열 행대식 순환보직 연공수여 1열 행대 갈지자 됐죠? 요 네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순환보직 연공서열 1열 행대식 갈지자 또는 Z자형의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2006년 경력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력 개발의 원칙 양자 역경 소송, 양자 역경 소승 됐죠?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역경 소승 됐죠? 자, 인력 양성의 원칙. 내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자기주도, 자기주도. 그래서 IDP. 자기주도 경력 개발 계획을 자기주도 계획 경력 개발 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자, 직무와 역량 중심. 저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기회균등이 부여돼야 되고 적재적소 그다음에 승진 경로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험 놓으면 이런 거 원칙을 적어주면 득점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원칙을 외우는 걸 좀 싫어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놓을 확률이 많으니까 양자 역경 소송. 양자가 역경을 딛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자 경력 경로를 제기해야 된다. 경력 경로는 우리가 이제 계급제에서는 스스로 지도를 그려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겠고요. 직위분류제에서는 이미 직군직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죠? 패스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직위분류제에서는 패스 방식 계급제에서는 맵 방식이죠. 맵 방식으로 할 때 이제 보통 일반직은 I자형, 기술직은 T자형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력 경로는 일반직은 I자형, 기술직은 T자형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쭉 하다가 한 분야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 모양이 이쪽 여러 분야를 경험했다. 저널리스트죠. 한 분야에 집중했다. 스페셜리스트죠.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 우리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직은 I자형, 기술직은 T자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경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자, 자기 신고 제도.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갈 건지를 적어내는 거죠. 직능 자격 제도, 직능 등급을 만드는 거죠.
이 직능급을 주려면 이 직능급을 하기 위해서는 직능자격제도 또는 직능등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자, 순환보직 잘 아실 거고 기능목록제도 자기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목록을 쭉 작성하는 것이죠. 경력상담 워크샵 전문보직 경로제 관련성 있는 분야에 따라 보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한마디로 뭐 일렬 행대식 순환보직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경력 정체가 있습니다. 주관적 정체와 객관적 정체가 있는데요. 자, 근무 연한이 있고 근무 연수가 있고 나의 경력이 있습니다. 자, 보통 경력 관리는 경력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직에 입직해서 교육 훈련을 받고 나서 맨 처음에 자기 신고 제도와 같이 나는 어느 부서 어느 직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상담을 한 다음 되도록이면 그쪽에 직무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쭉 경력이 발전해 갑니다. 근데 여기 중기에서는 이른바 경력 정체 이게 이제 쭉 올라가서 평평한 지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경력 고원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 히말리아 고원 또는 개마고원 같이 딱 지대가 높은 지역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고원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높은 데서 쭉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자, 경력 정체, 경력 고원은 실제로 이제 그냥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는 더 이상 상위직의 자리가 적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성진 정체 또는 성진 적체 경력 정체나 경력 고원이라는 것은 우리 성진 정체나 성진 적체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경력 관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성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경력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승진 적체나 경력 정체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관적 정체 그리고 객관적 구조적 정체죠. 더 이상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주관적 정체는 쉽게 말해서 내가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윗자리가 없고 같은 동료들이 점점 병목지점에 도달하면 서로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그죠? 주관적 정체에서 이 해결책이 직능급 또는 직능 자격제도 그리고 네트워크 경력 등 우리 주관적 정체에서 우리 객관적 정체 주관적 정체가 있죠. 네트워크 경력이라든지 직능급을 도입하는 이론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는 주로 이제 하위직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니까 패스트 트랙 빠른 트랙을 경로를 탄다는 거죠. 그죠? 공개 경쟁 역량 자, 요 얘기까지만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자, 한번 내용 봅시죠. 요거는 이제 우리 조금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안기노트 보시면 그래서 주관적 정체와 객관적 정체가 있는데 주관적 정체는 질문 불만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자, 객관적 정체는 이중 경력 경로라든지 기술 A 기술직에서 다른 기술직으로 가는 거죠. 네트워크 경로, 기술직과 관리직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은 민간 기업에서는 좀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공조직에서는 좀 하기 힘들죠. 전 개인적으로 직능 등급을 만들어서 직능급을 올려주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근에는 Y자형의 경력 개발 투트랙입니다. 투트랙. 이게 Y자형이 투트랙이고 브로드밴드 전보 제한 2년을 3년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했고요. IDP 나와 있죠. 그래서 순환 근무형과 장기 근무형. 이 장기 근무형을 우리가 전문 경력관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투트랙이 Y자형하고 같은 말입니다. 좀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면 전부 이렇게 계속 연공 서열식으로 이렇게 했죠. 갈지자형 또는 일렬 행대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 몇 년 일하고 나서 나는 계속 순환 근무로 가겠다는 하나의 트랙과 나는 장기 근무로 가겠다는 하나의 트랙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Y자형이죠. Y자형은 너에게 어느 트랙을 탈 것이냐 물어본다는 거죠. 이제는 투트랙. 그죠? 옛날에는 무조건 다 순환 근무를 했는데 이제 순환 근무가 아니라 두 가지의 그죠? 투트랙. Y자형이죠. 이쪽은 무슨 근무? 장기 근무. 이쪽은 여전히 과거처럼 하는 순환 근무죠. 그러니까 순환 근무형도 있고 장기 근무형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퍼슨 잡 시스템, 계직제 또는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라는 우리 계직제 또는 일반화된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를 구현하는 우리 목표와 똑같죠. 됐습니다. 장기 근무형은 순환 근무가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경력관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죠? 전문 경력관이라고 지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는 거죠. 됐습니다. 밑에 보시죠. 전문 경력관은 좀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것을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을 하면 직군 직렬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승진입니다. 승진, 경력 관리의 핵심이죠. 특히 경력 정체, 핵심적인 내용이죠. 승진 기준이 연공서열로 하는 경우하고 실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공서열로 하게 되면 뭐 객관적 가장 이제 객관성이 높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죠. 나보다 먼저 공무원을 시작했거나 우리 선임이라 그러죠. 나보다 먼저 공직을 시작했거나 나보다 먼저 승진 한도에 도달한 분이 먼저 승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쪽은 수용성도 높고요.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유교 문화에 적합하죠. 실적은 예를 들면 경찰 같은 예를 들면 뭐 범인을 검거했다든지. 근데 일반직은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근무 성적 평정을 1등한 사람을 상징시킨다. 근데 금평이 자체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산제라든지 각종 오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우연히 저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실적 기준으로 하면 유능한 인재를 승진시켜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방금처럼 우리나라 이제 실적 기준이 근무 성적 평정이 된다면 역산제 오류가 있어서 사실 수용성이 떨어지죠. 됐습니다. 보통 이제 승진을 구체적 이건 기준이고요. 승진의 방법은 인사 심사하고 승진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금평이 문제가 많으니까 실적을 겨루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시험이죠. 같은 날 시험 봐서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을 승진시키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불리하죠. 그죠? 됐습니다. 인사 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장자를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승진이 너무 과열돼 있어서 대우공무원, 필수 실무요원, 계급정년제, 복수직급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데, 자, 뭐 장기적으로는 직능급 쪽, 그리고 2015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정직위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은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조, 패스트트랙 속진 임용제도 됐죠. 9급으로 시작한 분이 5급으로 올라오는데 대략 25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적체되어 있으니까, 자, 최소 승진 소요 연수에 도달한 해당자들 중에서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빨리빨리 승진시켜서 채용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패스트트랙입니다. 공개 경쟁 역량 시험을 통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빨리빨리 승진시키겠다는 것이 패스트트랙이니까, 발표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패스트트랙, 아,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이 고민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능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요, 직능급은 자, 예를 들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5급 승진이 가장 힘들죠. 직능급은 여기 이제 6급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 5급으로 승진할 때 자, 승진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가 올라가는 것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지위나 권력을 결정권을 가지려는 의미에서 승진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내가 계급이 높고 계급이 근무 연수가 많아도 계급이 낮으면 승진을 못하면 임금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금의 욕구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 자, 이제 지위는 그대로인데요, 우리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승격이라고 합니다.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임금, 직무, 임금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을 승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6급에 있는 이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이번에 승진 심사나 승진 시험을 거쳐서 승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승진을 못해서 되게 좀 마음속이 허한 사람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직무 능력 등급을 합니다. 그래서 9급부터 1급까지 해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뭐 4급 정도는 중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급부터는 고위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직능 등급을, 그죠? 직무 수행 능력 등급을 설정했죠. 그럼 이제 여기 6급에 갑을 병정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갑을 병정 중에서 우리 이전에 승진 못한 사람들이 요 4명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직무 능력 등급, 즉 직능 등급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갑은 처음에는 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갑은 6급에서 직무 등급은 9급이겠죠. 근데 이번에 다시 해봤더니 8급이 됐더라. 그럼 8급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뭐 50만원을 받으면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이런 식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보수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은 원래 6급에서 직무 등급은 9급이었는데 8급으로 올라가면서 내 지위는 여전히 6급이지만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감으로써 나의 임금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승진은 안 했지만 임금은 올라감으로써 어느 정도 승진의 이유 중에 하나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직능 등급을 한 이걸 직능 점수제로 할 수도 있어요. 직능 점수제. 그래서 직능 등급이나 직능 점수제를 해서 그 충족시켜주면 같은 계급에 있더라도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어느 정도 승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가 직능급입니다. 직능급.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보수를 주는 것을 말하죠. 됐습니다. 경력관리 시험에 좀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이동입니다. 인사이동은 배치 전환, 보통 인사이동은 우리 이제 배치 전환 또는 전환 배치, 인력 활용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뭐 여기 내가 자리가 있으면 내가 직렬을 바꾸는 것은 전직이고요. 내가 보직을 바꾸는 것은 전보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승진이고 스스로 아래쪽에 내려가는 것을 강임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것은 파견, 그죠? 그 다음에 인사관할을 바꾸는 것은 전입 전출, 근무휴직, 민간 근무휴직, 이것도 인사이동이죠. 민간기업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근무휴직한다. 근무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사이동을 인력활용을 연공주의로 하는 거하고 실적주의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연공주의는 근무연한을 보고 가장 객관성이니까 수용성이 가장 높죠. 아까 했던 내용이죠. 안정성, 정실에 의한 방지, 객관성이 높기 때문에 정실에 의한 방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 유교문화라든지 우리나라 권위주의 문화에서도 조금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적 능력은 공정성, 정시 배제의 타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위에 것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